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이번 장비는 저번에 제가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렸던 장비인데 DX65W-7입니다. 7에 파워 기능을 둬서 최대 4톤까지 인양이 가능한 그런 특수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를 추가로 적혔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용량 붐 실린더가 3개, 그리고 대용량 가변 실린더, 암 실린더, 버킷 실린더 대용량, 그리고 요 보조 바퀴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리고 헤즈 링크까지, 그리고 어태치용 집게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의 주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장비를 하면 되느냐, 일부에서는 공유로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뭐 두산의 디벨론에서 100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를 쓰면 되지 굳이 이런 장비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업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 여건, 그 공장 내부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장비가 들어가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장비로 활용을 해서 이 원하는 작업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뭐 쓰레기, 일반적으로 쓰레기인데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공업용 기름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거를 소각로에 집어넣는 투입구, 투입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장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가 들리고 넘어가고 힘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진 장비가 이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 붐 실린더, 파워 가변, 파워 암, 파워 버켓, 실린더 전체에다 다 파워형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고, 헤즈 링크를 달았고, 그리고 보조 바퀴를 둬서 같이 이렇게 하부에 무리가 안 가도록, 주행을 해야 되니까 하부에 무리가 안 가면 안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삼날을 이용해서 유압에서 이 보조 바퀴가 힘을 지탱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본 바퀴는 거의 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계적인 또 미션이나 액셀을 보호하면서 주행도 가능해서 크게 원하는 무리 없이 크게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장비라 보시면 되거든요. 최대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1.3톤이라 그러는데 1.3톤을 완전히 다 뻗어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근데 일반 장비로는 도저히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장비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파워를 주다 보니까 1.3톤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힘이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거든. 힘은 남아돕니다. 이 폐기물이 지금 이게 1.3톤인데 통상적으로 뭐 8,900kg 정도라 그러니까 8,900kg 정도면은 아주 뭐 무난하게 가능하거든.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저 투입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행이 작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이 보조 바퀴의 위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중량물을 뜰 때는 약간 요 상태로 원 타이어가 약간 들려 있거든요. 약간 들려 있는데 요거는 요 찍기에 걸리는 하중에 따라서 요거를 높낮이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부에는 엑셀이나 미션에는 전혀 무리가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힘은 유압의 힘은 상당히 뭐 남습니다. 남고 이제 하부도 이제 주행체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보조바퀴를 보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측면대로도 보면은 이 보조바퀴가 이만큼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측면으로 돌릴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를 우리가 고강도 타이어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우리가 자동차용 타이어를 적용하니까 좀 너무 많이 눌려져서 다시 고강도용 우리 중장비 타이어, 지게차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바퀴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볼트를 풀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이 볼트 힘으로 이걸 지탱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부에 저희들이 또 기계적으로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출고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량물을 들었을 때 헤즈링크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헤즈링크는 들고 해제를 하면 헤즈링크 힘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거 저희들이 이 장비는 개발품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씩 또 문제가 있는 것마다 보완을 해서 또 적용을 시킬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뭐 아주 퍼펙트하고 좋습니다. 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사용하리라 봅니다. 예, 지금까지 DX65W 폐기물 투입용 전용 우리 특수 장비가 제작이 되고 그 과정 그리고 시운전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